오늘의 뉴스넷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2.6% 오르며 물가 상승률은 두 달 만에 다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델타 변이의 일종인 델타 플러스 변이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극복에 최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음주운전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경선 상대 후보 의혹 제기에 이재명 지사는 전과 기록을 다 제출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발언 논란을 빚은 윤석열 전 총장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KO를 노리는 타이슨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다이빙 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 우하람이 4위에 그쳤지만 한국 역대 최고 성적의 명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은 내일 강호 터키와 8강에서 맞붙고 여자 골프 4총사는 대회 2연패에 도전합니다. 시판 중인 짜장라면과 비빔라면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